그러니까 네. 제 주머니 두둑하게 챙겨주는 그런 며느리가 최고예요. 아, 근데 네. 제가요 전국을 다니잖아요. 예, 예. 어르신들 많이 뵀는데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딱 이 소리예요. 이놈의 도나 아나 도나 어디 갔다 이제 우르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. 돈 타령을 다 좋아하세요. 이 얘기는 뭐냐. 뭐 이것저것 다 뭐 화장품이 오시면 다 필요 없고 요걸로 달라. 이런 말씀이시잖아요, 아버님. 네, 맞아, 예. 네, 맞아, 예. 어떻게 김상희 선생님은 용돈 좀 이렇게 저 받으세요? 용돈은, 예, 예. 사실은 저는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. 아직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. 그런데 꼭 무슨 행사 때만 줘요. 뭐 제 생일 때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때 며느리가 이렇게 봉투를 마련해 와서 어머니 이러고 주는데 그거 받을 때 좀 이렇게 좀 그래 어쩐지 내가 좀 너무 저 욕심쟁이 아닐까 그러면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봉투가 두 개가 돼서 우리 손주한테 하나 주고 그런다 보니까 돌려주시는 내가 더 나가 그래서 어떤 때 맞아요 조금 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 나도 그 용돈 받는데 습관이 안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한 번씩 그 가면은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용돈 쓰세요 돈을 주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괜히 거북해. 네. 그래서 올 때는 걔네 필요한 걸 더 돈을 보태서 사주고 오거든요. 그러니까 돈 받는 용돈 받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2층에 계신 며느리들은 어떠세요? 그러시 그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외모나 이런 거에 옷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사다 드리면 마음에 안 드시면 절대 안 입으세요.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용돈을 드리는데 두 분이 생신이 8일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 같이 이제 합동 파티를 할 때가 있는데 네. 아버님은 용돈을 챙겨드리고 어머님은 가방이랑 지갑이랑 제가 골라서 샀어요. 이쁘게. 그래서 딱 드렸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도 용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가방 필요 없어.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되게 용돈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취향이 있으셔가지고 네. 취향이 모든 선물 효도의 사자성어 요즘 아시죠? 효도 사자성어 바로 입금 계좌이체. 자식들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 입금 네 이거 좋아합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사실 용돈 드리면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카드를 드렸어요 시어머니한테. 제가 후회 많이 하죠 왜 드렸을까. 근데 처음에는 예 네,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쓰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사업할 때 쫄딱 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한 푼이 아쉬웠거든요. 그치. 그때 우리 어머니 그냥 변함없이 마포에서 김포까지 그냥 택시 촥촥 그리고 먹지도 않은 김치 촥촥 막 몇 통씩 해가지고 오면 내가 왜 드렸을까 근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. 근데 친정에 만약에 카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엄마는